안녕하세요, 유진쌤이에요. 오늘은 제가 토플 시험을 준비했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블로그랑 유튜브에 토플 파트별 공부법을 올리니까 실제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토플 시작 전에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제가 처음에 토플을 쳤던 건 10년도 더 전에 얘기예요. 그때도 IBT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시험을 쳤는데 그때 당시에 토익 점수가 880점, 그리고 토플은 83점이었어요. 참고로 제가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처럼 학교 수업 자체가 토플 공부 준비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때 받은 토익 880이랑 토플 83점은 시험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시험만 쳐본 점수예요. 원래 미드랑 원서를 제가 엄청 달고 살아가지고 원어민이랑 대화하는 거에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문제가 없었어요. 영어로 읽고 듣고 말하고 글 쓰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시험을 한번더 쳤는데 그때는 96점이 나왔어요. 여전히 토플 공부는 체계적으로 한건 아니었고요. 평소에 하던 대로 뭐 미드 보고 원서 보고 이러다가 토플 시험을 치러 간 거였어요. 근데 토플 점수가 급히 필요한 일이 생겨서 제가 5주 정도 토플 공부를 되게 빡세게 했거든요. 그리고 5주 후에 116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0점이 오른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공부법 수기는 영어 실력의 기본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그닥 도움이 안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4점만 주면 해리포터 정도 읽는데 무리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어야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기가 어느 정도 통해요. 왜냐면 조금 있다가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스파르타예요. 지금 영어를 잘 못한다면 따라하기에 엄두도 안 나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의 수기를 보시고 조금 조절해서 본인에게 맞춰서 쓰셔도 되고 이미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이라면 그대로 따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토플 시험을 치기 전에 공부를 하나도 한 적이 없는데 어째서 토플이 80, 90점이 나왔냐면요. 제가 이 시험을 치기 이전에 봤던 원서랑 미드의 리스트를 여기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많죠? 제가 이 리스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여기에 적힌 걸다 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정도면 얼마나 어릴 적에 제가 영어권 문화에 노출이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리스트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다 생각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것만. 그리고 시리즈물이 아닌 영화 같은 건다 뺐어요. 영화도 엄청 많이 봤거든요. 미드나 원서 이외에는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윤선생을 2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뭐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 과목을 열심히 들었고요. 또 교내에 있는 영어 말하기나 영어 글쓰기 대회는 다 나갔어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 지인께서 하는 소수정예 영어 학원에서 주말에 영어 수업을 들었어요. 이 학원에서 들었던 영문법 수업은 외국에서 나온 원서로 된 영문법을 한권 골라서 그걸 계속 회독수를 늘리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지문이 되게 토플 지문이랑 비슷했어요. 학술적인 짧은 지문을 읽고 문제 풀고 뭐 에세이 쓰는 그런 수업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계속 다녔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때 당시에 학원에서 이 영문법서를 공식처럼 외우게 하고 용어를 다 외우게 해서 제가 되게 싫어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치던 말던 저는 거기에 나오는 용어를 외우지 않았어요. 단어의 쓰임이나 활용, 그리고 관용 어구 자체를 문장 통째로 외웠어요. 또 문법 내용 옆에 예시로 적어둔 단어가 있잖아요. 이런 예문을 찾아서 몽땅 외웠거든요. 예를 들면, want라는 단어 뒤에 to 동사가 온다라고 적혀 있으면 want to 동사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I want to go home. I want to have some cake. I want to buy these books. 이런 식으로 예문을 직접 사전에 찾아서 책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want 다음에 to 동사가 온다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예문을 한번 보는 거죠. 어차피 원서에서 좋은 문장을 엄청 많이 보는 상태라서 딱히 문법을 안 외워도 어느 정도 뭐가 맞고 틀리고 이 정도는 구별하는 상태였어요. 만약에 이제 지금 토플을 언젠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시험 준비 기간이 6개월이나 1년 이상인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바로 토플 책을 사서 푸는 것보다는 원서나 미드를 통해서 기본기를 잡는 걸 추천드려요. 토플 문제집은 지루하기도 하고요. 또 6개월 이상 풀면 되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문제집을 사서 막 풀기보다는
지금 기간이 조금 넉넉하신 분들은 영어 회화 쪽으로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래서 어떻게 제가 토플을 공부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예전에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왔어요. 요즘에는 영특 전형이 거의 없어졌죠. 아마 뭐 국제화 전형, 영어 특기자, 뭐 언어 특기자 이런 걸로 대학을 간 학생들은 알겠지만 토플 전에 토익을 먼저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익 준비를 입시하는 동안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토익 준비를 했어요. 3개월을 공부했다기보다 이 3개월 동안 모의고사 풀고 대부분은 해리포터 보고 미드 보고 놀았어요. 그리고 5월이 됐을 때 토익이 985점이 나와서 바로 토플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영어 특기자 전형은 7월 초중순에 완성된 토플 점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근데 토익에서 좀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7월 말까지 토플을 끝내야 되는데 두 달, 세 달밖에 안 남아가지고 속이 좀 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원에서 토플보다는 토익을 990 만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국내 학생은 100점이 이제 마의 구간이라서 105점을 못 넘는다고. 그래서 이제 오기가 생긴 거예요. 제가 5월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토플 점수가 96점이었어요. 근데 대학교에 영특으로 가려면 최소 110점이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을 딱 치고 처음으로 딱 했던 게 성적표 분석이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한 3일 정도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플랜, 그리고 매일매일 거의 40일 동안 실행했던 플랜은 바로 이렇습니다. 일단 읽을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한번 쭉 훑어보세요. 제가 뭘 했는지.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상시간이랑 자러 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8시가 기상이라고 돼 있죠. 자는 시간이 새벽 4시예요. 8시에 기상을 해서 시험 공부하는 한 5주 정도는 제가 항상 8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원래 되게 올빼미 형이거든요. 밤에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8시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이 토플 시험이 오전 10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시작 전에 미리 머리를 깨우려면 일찍 일어나야겠다. 그래서 한 5주 동안 항상 8시에 일어났어요. 만약에 지금 저처럼 평소에 올빼미 형인 분들은 오후 늦게 일어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로 바꾸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기상하고 나서 1시간 반 동안은 뭐 여유롭게 아침도 먹고 아파트 주변에 있는 공원에 산책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0시까지는 또 휴식 시간이에요. 이게 뭐 무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휴식 시간이 맞냐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왜 아침에 이렇게 열심히 쉬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10시부터는 리딩 공부를 시작해요. 왜냐면 실제 시험도 10시 정도부터 리딩 시험을 치죠. 1, 2주 차에는 지문을 하나 푸는데 20분 전후로 걸리니까 1시간이면 지문 3개를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3주 차쯤에는 지문 하나 푸는 시간이 8분에서 한 12분, 13분 정도로 줄어서 1시간에 지문 4-5개 푸는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10시부터 11시까지는 1시간 동안 3개를 풀면 돼요. 그 다음 이제 11시부터는 바로 리스닝으로 넘어가요. 채점하지 않고 그냥 바로 리스닝으로 가는 거예요. 시험 때랑 똑같죠? 11시부터는 컨버세이션 1개, 그 다음에 렉처 2개 이렇게 한 세트라고 보고 실제 시험처럼 두 세트를 풀어요. 10시에서 12시까지는 리딩도 마찬가지고 리스닝도 마찬가지고 풀고 나서 아직 답지를 보면 안 돼요. 매기지 않아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12시가 되면 이제 드디어 풀어둔 문제를 매기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에 이제 짧게 뭐 한 10분 정도 점심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리딩이랑 리스닝 푼 걸 매겨요. 이걸 매기면서 왜 틀렸는지 점검도 이 시간 안에 다 해야 돼요. 제가 처음 영상 시작했을 때 기본 실력 없으면 이거 하기 힘들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실력이 좀 낮거나 단어를 많이 모르면 매기면서 복습하는 시간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실력에 맞게 이 계획을 적절히 조절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제 저는 이때 복습을 하면서 리딩이랑 리스닝에서 나온 모르는 단어나 뭐 문장 이런 거 체크하고 틀린 개수를 세요. 틀린 개수를 왜 세는지는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일단 세놓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리딩 5개 틀렸고 리스닝 3개 틀렸다 이렇게 세요. 그 다음에 2시에서 4시 월수금은 원어민이랑 영어 과외가 있었어요. 이때는 스피킹이랑 라이팅 첨삭 받았는데 제가 다녔던 영어 학원에서 원어민 선생님을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전공이 미술이고 영어 전문 선생님은 아니었어요. 그냥 원어민이라는 게 메리트였는데 그분이랑 5주간 수업을 하면서 스피킹 답변이랑 그리고 라이팅 에세이를 첨삭을 계속 받았거든요. 한번 가면 스피킹 한 세트 풀고 또 라이팅도 한 세트 풀고
스피킹 라이팅은 고득점을 받으려면 첨삭이 필수적이에요. 또 첨삭 받고 나서 틀린 부분은 다시 틀리지 않게 이제 빡세게 외워야 되거든요. 저는 첨삭 받고 나서 한번 틀린 거는 다시 안 틀리려고 신경을 엄청 썼어요. 가끔 첨삭 받고도 틀린 거 또 틀리고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첨삭 수업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첨삭 받은 거 안 틀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월수금은 학원에 가고 화목토는 이제 혼자 집에 있는데 이때는 스피킹 스크립트를 쓰고 또 첨삭 받은 거 외우고 라이팅 과제하고 이런 시간이었어요. 1, 2주 차에는 이제 여기 옆에 나오는 주제 있죠. 여기 주제에서 하루에 10문항씩 100자 정도 답을 써서 암기를 했고요. 또 에세이는 20분 안에 독립형 한 편, 그리고 15분 안에 통합형 한 편 이렇게 적을 수 있게 혼자 달학원 책으로 연습을 했어요. 이때 적은 에세이가 진짜 많은데 별도로 첨삭은 받지 않고 스스로 첨삭하고 학원 가서 푸는 건 학원에서 첨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세이를 한 100편 썼다고 하면 그 중에 한 10편만 선생님에게 첨삭을 받은 거죠. 3, 4주 차에는 하루에 스피킹 15문제에서 20문제까지 써지더라고요. 그리고 에세이도 독립형 기준으로 하나에 14분, 뭐 15분 안에 쓸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빨라지더라고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건 고민 안 했어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했어요. 이미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5시부터는 뭘 하냐면요. 매일 오후 5시는 벌 받는 시간이었어요. 아까 제가 12시에서 2시 때 리딩이랑 리스닝에서 틀린 개수 세라고 했죠. 예를 들면 뭐 리딩 5개, 리스닝 3개 이렇게 이제 틀린 개수에 따라서 리딩이랑 리스닝을 더 푸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리딩에서 5문제를 틀리면 5개 지문을 더 풀어야 되고요. 리스닝에서 3개 틀리면 3개 지문 더 풀어야 돼요. 첫날에는 리딩만 거의 10개를 틀려가지고 10개 지문을 푼다고 제가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1, 2주차에는 거의 5개에서 10개를 틀려서 거의 잠을 못 자는 상태로 계속 유지하다가 한 3, 4주차 되니까 틀리는 게 1개에서 3개 정도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으로 가면서 훨씬 살만해졌죠. 5시에서 10시까지 리딩이랑 리스닝을 풀다가 이제 중간에 지치면 뭐 밥을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샌드위치를 방에 가져와서 먹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초반에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이놈의 이제 리딩이랑 리스닝이 자꾸 틀리니까 다른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이때 알아차린 게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어를 조져야 산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오전에 문제를 풀 때 정신을 안 차리고 풀면 5시부터 고문이 시작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단어를 닥치는 대로 외웠어요. 밥 먹을 때도 외우고 휴식 시간에도 외우고 화장실에서도 외우고 버스에서도 외우고 그리고 문제 풀 때는 정신 딱 차리고 푸는 게 습관이 됐어요. 만약에 정신을 안 차리고 대충 풀면 저녁에 죽으니까 근데 또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아무리 졸리고 힘들어도 문제 풀 때 또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시죠. 앞에 스케줄이 끝났든 안 끝났든 10시랑 11시는 휴식 시간이에요. 이 1시간은 철저히 쉬어줘야 돼요. 제가 5시에서 10시까지 틀린 개수에 따라서 리딩이랑 리스닝을 풀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휴식 시간을 갖는 건데 이때는 미드 보거나 자는 시간이에요. 앞에 제가 공부하던 게 끝났든 말든 10시엔 쉬어야 돼요. 이때 쉬어야 다시 일어나서 공부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때 괜히 조금 잔다고 하다가 푹 잠들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족이랑 같이 살면 가족들에게 깨워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잠을 자거나 미드를 보거나 좀 놀고 11시가 되면 이제 마지막 일정이에요. 이때는 낮에 적어둔 스피킹 스크립트가 있죠. 뭐 수업 시간에 첨삭 받은 거랑 내가 적어둔 이런 걸 다 외우고 또 에세이를 썼어요. 또 시간이 남으면 단어 암기하는 시간으로도 썼어요. 또 뭐 오전이나 오후에 공부하다가 다 못 끝낸 거 있으면 이때 이제 보충으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첫 주 제외하고는 단어 암기는 시간 내서 안 하고 틈틈이 했어요. 당시에 방에 있는 창문이랑 벽이랑 막 책상에 단어 적은 A4 용지가 막 더덕더덕 붙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5주 동안 밤낮을 푸니까 한 달에 리딩이랑 리스닝 각각 10권, 복화는 2권, 스피킹 라이팅 각각 10권 이렇게 해서 다 합쳐서 한 50권 정도를 풀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미쳤어요, 그때. 2주차 이상 넘어가면서 스피킹이랑 라이팅이 좀 편해지니까 리딩 모의고사를 한 권 푸는데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약 5주 정도 공부하고 시험 치러 갔어요. 근데 시험 치기 전날에 너무 떨려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2시에 누웠는데 평소에 이제 4시에 자던 습관이 있으니까 잠이 안 들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평소에 막 안 하던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막 난리를 부리다가
겨우겨우 한 5시쯤 잠이 들어서 7시 반에 깼어요. 아침밥은 거의 못 챙겨 먹고 가방 챙겨서 나가는데 이제 시험장 가는 버스에서 모의고사 틀린 걸 좀 보려고 단어를 좀 외우려고 했는데 집중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창밖을 보다가 시험장에 도착했어요. 토플 시험은 제일 먼저 혹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면 안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일찍 들어가면 내 스피킹을 남이 듣고요. 마지막에 들어가면 전부 스피킹 한다고 시끄러운데 나는 리딩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험생이 한 20명 되면 한 8번째에서 10번째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시험 치러 제가 딱 들어갔는데 그때 헤드셋 끼고 눈은 시뻘개서 초고도로 집중을 했어요. 그때 2번 아니면 안 된다, 인생 망한다, 이 두 개가 이제 제 마음속 가득 차 있는 거죠. 평소에 푸는 것처럼 한 문제씩 정말 꼼꼼히 풀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라이팅까지 마치고 30분 딱 채우고 문법 확인하고 뭐 넥스트 누르고 간단한 설문 보는데 이제 두통이 엄청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감독관 부축 받으면서 밖에 나와서 택시 타고 집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점수가 116점이 나온 거예요. 저는 크게 이 세상에는 공부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스파르타, 하나는 평생학습. 영어를 스파르타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통 영어 시험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이죠. 뭐 대학 진학이든 승진이든 유학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영어 점수가 몇 개월 안에, 되게 단기간 안에 필요하신 분들은 스파르타로 영어를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10년 정도 학생들 가르치면서 스파르타식 공부는 어떻게 하는 공부냐라는 생각을 잘 해봤어요. 제가 했던 그게 스파르타였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데 뭐 수시로 폰을 보고 화장실 가고 외식하고 친구 만나고 놀러 가고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건 제대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뭐든 하다 보면 가속도가 붙잖아요. 자꾸 공부법을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묻지 말고 공부법은 하루 이틀 만에 딱 정립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닥치고 읽고 듣고 말하고 외우고 쓰고 말하고 계속 그래야 돼요. 단어가 잘 안 외워진다고 말하지 마세요. 네가 안 외운 거지 안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스파르타식으로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을 해야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공부에는 스파르타만 있는 건 아니죠. 평생학습도 있어요. 평생학습으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시험이나 특별히 뭐 급한 목적이 없이 이게 재밌어서 뭐 잘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스파르타식으로 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 원서 읽고 미드 보면서 영어 일기를 좀 써가면서 재밌게 공부하시면 돼요. 오늘은 제가 직접 했던 토플 공부법 쓰기를 공유하다 보니 내용이 좀 삭막해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공부법은 너무 빡세고 또 건강을 해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평소에 수업 듣는 학생에게 말해주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블로그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를 하려고 한번 녹화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질문할 점이 있거나 정확히 전달이 안 된 점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You're always on my mind.